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얕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를 끝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를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동쪽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란 단어는 천문학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가장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것이 별이에요. 그래서 그 친숙한 별을 보면서 그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까지요. 우리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네, 박사들이 유대인 바벨론에서 왔죠. 이 바벨론이란 곳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곳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들은 게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를 압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별을 따라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수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거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대단한 행차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묻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야단이 났어요. 보시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뒤집혔다는 거죠. 야단이 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났다는 거,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야단이 났어요. 근데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식민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입지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언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차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꾀를 내었어요. 종교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뇨?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5절 6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이죠. 그때 활동한 선지자고 미가가. 그래서 미가가 주님께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겠는데, 자, 어디에서 탄생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한 목자가 태어나리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은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사야도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도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예전 가운데 선택하셔서 오늘 이 시대의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것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박사들이 별의 안내를 받아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다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별이 박사들을 안내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들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도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데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봅니다. 별이 그러는가? 달이 그러는가? 아니면 태양이 그러는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좋은 걸 이렇게 탁하니 주고 가는 그런 운은 없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하루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심심하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야, 오늘 나는 또 어떤 운이 있을까?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막 많은 돈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디서 좋은 일자리가 턱하니 떨어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운은 없을까? 이런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봤더니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까지 왔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투를 가지고 패를 뜨면서 오늘의 운세를 점치기다. 요즘 컴퓨터 같은 데서도 핸드폰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별이나 달이나 해나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운을 기대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주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은 박사들에게 가장 친숙한 거예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천문학자잖아요. 늘 별을 보고 별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이 박사들에게 가장 친숙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것을 활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들판에서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어디가 가장 친숙한 환경이에요? 양떼를 치는 들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친숙한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친숙한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문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이 박사들을 별을 보고 오게 했는데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게 했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가서에 이루었던 일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 현장으로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환경이 우리는 살아가면 환경이 그리고 사건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일을 가지고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상고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같이 신학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 되는 게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대요. 되는 게 없으니까. 환경을 막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를 목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실패하니까 할 일은 목회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환경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이 온 것은 멸망시키려 죽이려 하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적합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환경이 나를 신학을 하도록 했지만 신학을 하는 자의 자세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양들을 도구로 삼아 내가 그 위에 높이 서서 내 영광을 얻고자 신학을 해서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양떼들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굶어도 되는가? 맞아도 되는가? 다 줄 수 있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한 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 하나 못하는 사람이 신학한다고 하면 말려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교구 식구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고 혼자 믿음 좋아요. 혼자 주님 사랑해요. 혼자 찬양해요. 혼자 내 믿음이 좋아요.
관계 형성을 못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상대방을 그 양떼들을 위하여 지금 내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지금의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사는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소명을 지금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를 확증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내가 그 선한 목자의 자리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확증하고 삶으로 확증,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은 일자리를 주셨다고 좋아합니다. 월급이 많아서. 월급 많은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월급 많은 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아는 사람이 나를 그 월급 많은 일자리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략 가운데 나를 끌고 간 곳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하는 자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마귀가 사탄의 세력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것 그래서 내 주위 사람을 활용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교훈인지 그런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의 그러한가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쥐락펴락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빨리 끝나게 안 해주시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물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은 바벨탑을 쌓느라 그 많은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무가치 무의미한 허탄한 것에 정신을 팔고 살아있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세계의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 사람 출입을 막았잖아요. 나라만의 비행기 여행을 못하도록 하고 지금 모든 것이 거의 다 정지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나는 이런 여호와다. 전 세계에 공포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앉으시고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은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권을 보라 합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였어요. 너무 정신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것이 주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발을 붙잡으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시간 가지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낱 피조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절절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별을 따라가고 어디를 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분들은 주변의 현상을 따라서 뭔가 찾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은 이 물건을 집안에 넣으면 운이 나쁘대요. 문 앞에 놔두라. 베개 밑에 놓아라. 액자 뒤에 숨겨놔라. 이사를 할 때도 그래요. 어떤 날이 좋겠습니까? 어느 날이 손이 없고 뭐가 좋고 결혼하는 날짜까지도 예, 무료로 갑니다. 그런 점치는 사람들에게. 미신이에요. 이 미신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 마음이 팔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변 현상에 여러분들 너무 시선을 두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확정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별을 통해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유대인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던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꿈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이것을 듣고 자기의 존재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들을 돌아오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꿈에 죄의 사자가 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자, 12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헤롯이 두 살 아래의 아기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꿈에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꿈에 나타나서 피하라 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으로 이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전에도 꿈에 나타난 적이 있죠.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가 비었어요. 자기는 손도 안 잡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니까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알려주었죠. 자, 이렇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의 천사가 직접 계시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별을 보고 또 따라오기도 하는 이런 주변 상황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지금도 그러한가요? 지금도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 구절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하나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옛적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이 말은 꿈에, 환상에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성경 말씀 위에는 이외에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래라 아니면은 환상으로 보이면서 내가 나한테만 얘기한다 하고 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은 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대, 그 말씀을 들었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사이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계시는 없다. 완성이 돼.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 얘기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음성을 준다든지 특별히 계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성경의 말씀은 한 글자를 빼면은 생명을 뺄 것이요. 한 글자를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안 된 것은 예수님 재림 안 된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그러한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꿈도 꿀 수 있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일자리 주기도 하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이런 얽혀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참고하면 되죠.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자리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좀 요즘은 마귀와 귀신 너무 영리해서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란 것은요 모두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런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누가 가장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냐면 마귀의 사탄이 악령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 환경에서 우리를 유혹하기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제 내가 꿈에 누굴 만났는데 저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내가 어제 어떤 사건을 통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고 무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는 사탄과 마귀가 방해하는 세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인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아 그러한가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때는 무엇과 연결하라고요? 말씀에 그러한가? 말씀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말씀의 열매가 이에 있는가? 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오직 말씀 중심으로 확고하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이 이 성경 말씀을 또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천지도 얼마나 말씀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정통적으로 안정감 있게 해석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떠도는 그 많은 듣기 좋은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붙들고 읽으시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자, 우리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래서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별과 그리고 꿈을 예를 들었는데, 자, 우리의 주변에 이런 것들에 애매모호한 것들에 이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가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